네, FMC 강혜정입니다. 혹시 러버킹 파는데 알 수 있을까요? 아, 혹시 지역이 어디세요? 경남 진주요. 저희 제품 혹시 써보신 적은 있어요? 네, 아쿠도 로렌소 쓰고 있어요. 작물 보고 추천드리는 네. 게 좋으니까 한번 방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괜찮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팜TV입니다. 오늘은 진주에 있는 청양고추 농가에 나와 있고요. 이 농가가 작황이 조금 안 좋아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작황이 언제 어떻게 안 좋았는지를 못 알아볼 만큼 좋아요. 한번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지금 이게 하우스가 4년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농사를 갑자기 청양고추를 어째 하다 보니까 이거 하게 되던데 이게 또 뭐 하다 보니까 농사가 좀 힘든 게 이제 쉬는 날이 없으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3살. 33? 네. 그러면 29에 네, 이제 귀농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4년 정도 농사 지어보시니까 추천한다? 안 한다? 이제 아무 꽃도 이제 없이 가진 거 없이 들어오기에는 솔직히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하우스 짓는 것부터 해서 땅 사는 것까지 해서 하면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꽃도 없이 시작한다는 건 솔직히 힘들고.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사실 저는 고추잎이 고추꽃이 다섯 장짜리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 여섯 네. 장짜리가 많아요. 이것도 진짜 기존에 나는 발근제는 정확하게 어떤 성분인지는 회사에서 안 적잖아요. 그쵸. 보통 보면 붕소 뭐 0.05, 몰리보덴 0.0001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그런 거 넣었을 때는 솔직히 다섯 장짜리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도 이걸 지금 넣은 지 몇 달 안 됐어요. 아쿠도랑 처음부터 안 썼는데 그래도 넣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섯 장이 많이 보더라고요. 일곱 장도 있고. 아쿠도 로엔스를 그러면 언제쯤부터 넣으신 거예요? 12월 말. 12월 네, 말? 네,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아쿠도 로엔스 넣으신 거예요? 어제 한 번 넣었으니까 오늘까지 세 번. 총 세 번? 네네.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네, 거의 그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넣었는데 아쿠도 로엔스 넣었더니 꽃잎이 크게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작은데 네. 이제 순이 이제 처음에 순이 트일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여섯 잎이 엄청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달린 걸 좀 따고 좀 영양분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이제 작은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진짜 여섯 장 많이 보였어요. 꽃잎 장수가 다섯 장과 여섯 장의 차이는 어떤 차이? 아무래도 꽃이 크면 기본적으로 고추가 다 크게 나오거든요. 네. 여섯 장에다가 꽃이 이거보다 더 크면 더 크게 나오거든요. 대과가 나오면. 아, 네네. 청양은 매워야 되잖아요. 네. 대과가 나오면 덜 매워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근데 제가 청양 농사를 짓지만. 설마. 이걸. 설마? 맞아요. 맞는. 제가 먹어보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하나씩 먹어보긴 하는데 네. 너무 매운 걸 제가 진짜 못 먹겠다고 다음날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혹시 하나만 저도 매운 거 못 먹거든요. 아 지금 하나만 좀 먹어봐도 돼요? 먹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청양고추는 대과가 네. 나오면 이렇게 매운 게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그게 무조건 작다고 해서 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많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오 맵다. 오 맵다. 오. 내 배 아프겠네요. 올해 좀 흐린 날도 많고 구름 낀 날도 많아가지고
양이 또 작년보다 다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쿠도 루엔스 쓰시면서 양은 착가량은 좀 꽃이 잘 달립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생육했을 때 하면 탄력을 받아서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좋을 때 그걸 했으니까 네. 숨머지가 왔었는데 네. 일단은 그 이후에는 이제 확 올라왔어요. 근데 확실히 미생물 넣으니까 다른 것 같긴 해요. 아침에 들으면 좀 생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꼬리도 지금 뭐 보이는 데는 보이는데 많이 나온 데는 또 하얗게 나오고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내년에는 처음부터 한번 해보려고요.